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하고 있고 저는 필리핀에서 중동 학사 졸업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년 때 현재 2018년 다니는 뭐 학교에 있긴 있지만 지금도 학교에 발목도 있고 그리고 영어 강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하고 2010년 다니는 이제 필리핀 문화 속에 학교에서 많이 필요한 그런 정보를 빌려서 방문화 이렇게 그 사담으로 필리핀 문화를 소개하게 되었고요. 필리핀에서만 가지고 있던 졸업증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커뮤니티 학교에서 다녔습니다. 필리핀에서 왔으니까 그나마 저는 비즈니스 배우고 그 영어 좀 공부했고요. 다음에는 그때 사람은 아니지만 상도 받았어요. 대학교 다니니까 그때가 40대였어요. 여러분 반의 나이였고요. 제가 같이 다니던 학생들이 20대예요. 저는 40대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모라고 불러요. 그것도 밤에 다니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다녀오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힘들었어요. 근데 졸업하려고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요. 멘탈이 강한 선생님이라고. 그게 맞습니다. 저는 몸이 약해요. 멘탈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왔습니다. 만약에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이 대학생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도 못 듭니다. 그래서 알고요. 지금은 이동원 강사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브레이클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한다고 한 거는 제가 꿈이 아니었어요. 하라고 하니까 다 했어요. 근데 하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저는 또 쓰는 거는 좋아합니다. 표현하는 거,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에 살아왔는지를 쓰라고 했을 때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썼으니까 매일신문에서 그때는 2014년에 대구에 왔었어요. 그거는 그냥 이야기이지만 돈도 주고 상도 받으니까 좋죠. 그게 그때는 이제 1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받는고 그 돈을 가지고 필리핀에 갔다 그걸 물어봤어요. 자기 받았다고 돈이 별로 없는데 공부하느라 이게 필리핀이 갔다 하는 상이라고 해서 갔다 왔죠. 그리고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경상북도에 홍보 영상 만들려고 해서 필리핀하고 조직사님이랑 또 다른 PTV, 또 필리핀 TV에서 대표제 TV 네트워크고 그리고 아리랑 방송, 한국의 아리랑 방송의 영어 방송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제 95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또 1부에 4분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는 교대 학생들이랑 필리핀 학생들 필리핀에 가서 문화 탐방 이게 3박 4일도 다녔는데 교수님과 같이 그 학생들이랑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필리핀 전원학교에서 한국인 학생들이랑 필리핀 한국인 학생들 같이 해서 재험했습니다. 여기는 4일 동안 느낀 점은 교수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은 필리핀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인가요? 헷갈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진짜 한국 말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필리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진짜 필리핀은 보인다 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가지고 있는 문화가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활동인데 대학교에서는 그 대학생들이랑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 있는 학교 학생들 환영 인사를 하고 밴드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남겼고요. 이 사진은 2012년 때 대표님
가지고 그때가 일이 생겼어요. 그럼 해설도 필요하고 있고 통역은 필요하는데 그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학교에 갔을 때는 이런 문화 있고 설명할 때가 필요하니까 한국어는 꼭 공부해야 되겠다는 욕심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누군지 아시죠? 전 도지사, 아, 전 도지사님이었어요. 현재는 아니고. 다음에 이분은 필리핀 대사님이고요. 그때 그 자리는, 무건짐을 들고 간다는 걸로 그렇고 설명해야 되고요. 그 힘든 자리에서 동역해달라는 거는 정신이 딱 해야 되고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짜 공부 많이 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분들이랑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갈 때 그런 지급성 목적이고요. 이사님이랑 필리핀 대사님 그쪽에 직등원 그 게스트하우스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교대에서 다문화 활동을 제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활동은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출신 어디예요? 경상북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미에 살고 있으니까 새마을운동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때는 새마을운동 세교야로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필리핀 분들도 왔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하고 영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던 분들하고도 잘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담당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런 자유를 활동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때가 세계화 서울에서 다 높은 분들하고 다른 나라에서 어떤 분들이랑 한 자리에 모여서 동역사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저는 항상 본댕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피부가 검어서. 근데 이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본댕일까요? 제가 대하였죠.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는 항상 여름이다 보니까 피부는 여름보다 좀 많이 감고 그래서 분댕이 뭐 고맙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제 호칭이 뭘까요? 저는 초콜릿 티처예요. 그래서 그 초콜릿 티처를 또 쓰기 했는데 제가 어디서 받았잖아요. 단점을 가지고 장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제 고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갈 때는 저는 곰댕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속하니까 잘 만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잘하는 건 아니에요. 배우는 겁니다. 하다가 글로벌리디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런 활동 영어 활동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보다도 잘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도전 안 하니까 가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저는 2020년 유튜브로 크리에이터로 활동 그리고 저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로 하고 있게 되는데 조금은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왜냐하면 혼자예요. 지금은 같이 있던 분이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예, 글로벌 레이디가 3년째나 하고 있었는데 항상 외롭고 혼자 다닐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좋도록 챙겨주지만 혼자서 대화할 수